동그란 눈에 단단해 보이는 몸통. 페루의 한 동물원에 공개한 티티카카 왕개구리입니다. 티티카카 왕개구리는 최근 페루의 수질 오염 때문에 살 곳을 잃고 멸종 위기에 처했는데요. 동물원은 개구리의 종족 보존을 위해 어른 개구리를 야생에서 포획해 번식을 유도한 결과 모두 20마리를 확보했다고 합니다. 티티카카 왕개구리가 멸종 위기에 처한 건 페루에서 이 개구리가 천식이나 정력에 좋다고 알려져 주스 재료로 인기를 끌기 때문이기도 한데요. 과학자들은 이런 믿음에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.